안녕하세요. 다른 이 스튜디오, 아이 스튜디오 회사입니다. 첫 이러닝 전시회 축제가 코엑스에서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. 다름이 이번에 여러 제품들 중에서 특히 그 다름이 보이고 있는 몇 가지의 제품,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스튜디오와 이번에 미팅 스튜디오, 미팅룸, 회의실 스튜디오라고 하는 M 스튜디오를 드디어 출시합니다. 이 M 스튜디오는 I 스튜디오와 E 스튜디오 사이에 크로마키를 하는 솔루션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제가 보이는 것은 크로마키가 아니고 저 뒤가 제 사무실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제 방에서 제가 이 노트북, 파워포인트와 여기 이 스튜디오를 놓고 하고 있는데 저 뒤는 제가 이제 사무실 환경이고요. 그래서 이 스튜디오로 하면 이렇게 약간 그 크로핑, 다름의 특허 기술이죠. 여기에 보이는 몇 가지 그림들로 배경을 바꾸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배경에다가 다른 그림을 이렇게 넣으면 또 변하게 되고 이 자체적으로 색상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장면들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바꾸면 또 변하게 돼서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하고 이 모니터 프레임의 컬러까지도 이렇게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자동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, 가능하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왕이면 더 멋있는 방송, 또 기왕이면 더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다름의 기술이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그 방송을 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면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환경에서, 이런 환경에서 가상의 모니터를 주고 거기에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하는 기술, 이 스튜디오 기술에 대한 것, 또 그리고 장면이 이렇게 변해서 가는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게 돼서 과거보다 더 멋진 장면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다름의 이번 노력이 되겠습니다. 이 스튜디오는 이번에 이렇게 스테이션, 저희가 그 컴퓨터에 GPU 파워가 좀 넉넉한 걸 써서 그냥 전체 시스템을 출시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게 세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이 되게 하고, 여기에도 카메라, 마이크, 믹서, 스피커를 이렇게 다 넣어서 충분히 새로운 그 비디오들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퍼포먼스가 성능이 좀 낮은 컴퓨터들을 써서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이스트 스테이션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예정에 있습니다.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멋진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장치이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의 그 주요 기능은 컴퓨터에 앉아서 그 노트북만 보게 되면 멋진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,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고, 또 두 번째는 씬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씬에서 지금 제가 이 장면에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위치를 바꾼다,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, 또 키운다, 혹은 좀 날씬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물론 그 실제 그 화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공간에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. 이런 것을 저희는 AR 스튜디오다, 즉 그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든다. 두 번째는 이 씬 세팅, 지금처럼 제 장면이 커지게 하는데 얼굴을 더 작게 하거나 모니터를 더 크게 하거나, 지금 여기서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거나 또 조정을 해서 내리거나 또 돌리거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만들어 씬을 설정하고 거기서 다시 화면을 큰데도 큰데 나름대로 하고, 또 그 안에서 만약에 저 모니터를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고, 지금 이 커브드 스크린이기 때문에 커브의 양을 조정해 가면서 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만든 기능입니다.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교실에 칠판이 있을 때 선생님이 칠판, 선생님 이렇게 바라보듯이 스마트 비디오를 통해서 볼 때는 마우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그 마우스에 의해서 장면이 커지기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 화면 조정에 의해서
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이것을 풀스크린에 보면은 화이트보드 모드, 지금 이제 펜을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VR 전자칠판, 그림을 그리고 펜을 쓰고 화면을 바꾸고 하는 거죠. 또 이것을 가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식을 하게 함으로써 이 스튜디오로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고, 이 안에 AR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도 다 3D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고 편안하게 마우스 하나로 지금 저처럼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를 할 수 있게 설정이 된 것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여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스튜디오는 여러분들 노트북 혹은 컴퓨터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 핸드폰이나 스카이프나 혹은 행아웃으로 가게 되고 동시에 방송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 비디오들 제가 만들어서 보였고요. 이렇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상대방을 화면에 넣고 보여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쓴 장면을 마음대로 하면서 가는 그 새로운 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멋진 방송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디오는 실제 제가 KTX에서 저희 그 여기 KTX 아니죠. KTX 안에서 이렇게 이 스튜디오를 키보드만 가지고 자리에 좁은 자리에서 지금 베이징 스카이프 버전이 있는 그런 장면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러한 출장을 가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주기도 받기도 보고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스튜디오와 더불어서 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더욱 멋진 강의, 이제 강의는 녹화될 수 있다. 이스튜디오에 여러가지 라인들, 프로, 라이트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프리 버전을 다운받아서 한번 직접 여러분의 멋진 비디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